양말목링 가져와서 꼬아서 반접고 꼬아서 반접고 네줄링을 만들어줍니다. 일단 원형뜨기를 해주실 거고요. 원형뜨기의 변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시작은 원형뜨기랑 같습니다. 네줄링 안으로 링을 두 개를 먼저 넣어주시고 위로 접은 다음에 꼬아서 다음 링을 잡고 빼냅니다. 왼손은 원중심 잡아주시고 다시 링을 원중심에다가 넣어서 위로 접어주시고 이전 링에서 손가락 넣어서 다음 링 잡고 빼고 반복해서 총 7개의 기둥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펼쳐 보시면 총 4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4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두 줄만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. 두 줄만 걸어서 안쪽에 있는 거를 걸어서 한다고 해서 이너뜨기라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링을 걸어 주시고 엮어 주시고 같은 구멍에다가 다시 링을 넣어서 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원형뜨기 방법 규칙 똑같습니다. 자, 한 구멍에 두 개씩 링을 넣어서 원을 넓혀주는 겁니다. 이너뜨기로 하시면서 원형뜨기 방법 그대로 규칙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3단 마찬가지입니다. 첫 번째 구멍에는 링을 하나만 넣고 엮어주시고 그 다음 구멍 찾아서 안쪽에 있는 거 해야 되겠죠? 이너뜨기. 그 다음 구멍에는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한 구멍에 두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 구멍에는 한 구멍에 한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개 이렇게 1, 2, 1, 2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자, 네 번째 단입니다. 네 번째 단에서는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고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너뜨기로 하실 거고요. 규칙은 원형뜨기랑 동일하게 네 번째 단에서는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고 엮어봅니다. 다섯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이너뜨기 해주실 거고, 여기에서는 규칙이 하나, 그 다음 구멍에 두 개, 그 다음 구멍에 하나, 그 다음 구멍에 두 개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 단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섯 번째 단에는 한 구멍에 한 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너뜨기로 한 구멍에 한 개씩 넣고 엮어주세요.
마지막 마무리는 이너뜨기 안에다가 링을 하나 넣어주시고 리본으로 마무리할 겁니다. 한쪽만 엮어서 양쪽 두 개를 두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.